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설, 명절, 연휴들 다들 즐겁게 잘 보내셨죠? 어제는 이렇게 날씨가 많이 흐리고 비까지 오더니 오늘은 활짝 개인, 새가 저렇게 막 지저귀는 그런 활짝 개인 아주 기분이 상쾌한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약간은 뭐 이렇게 구름이 있다 없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햇빛이 많이 나는 날이에요. 저는 요즘에 날씨가 정말 1월달 날씨답지 않게 너무너무 따스하고 포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도 색감을 많이 잃지 않고 그나마 이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햇볕이 날 때는 이렇게 옥상에다가 아이들을 햇빛 보약을 시켜줍니다. 지금부터 한번 아이들이 가끔씩 햇빛 보약도 먹고 옥탑방에서 베란다에서 잘 컸던 아이들 1월 말 지금 1월 28일이죠. 아이들 색감과 수영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우리 집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육 농장이나 이렇게 하우스에서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잘 키우시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 분들 거 열심히 보지 마시고요. 저희는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는 모습 보여드리는 거, 이렇게 키우는 게잘 키우는 겁니다. 농장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진 농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키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희 집 다육맘들은 집에서 키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잘 키우는 모습, 그리고 잘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진정한 방법이 아닐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아들 예쁜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뻐라는 한엽 롱기시마예요. 너무 예쁘죠? 장미를 닮았어요. 색감도 아직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키핑장으로 많이 갔잖아요. 키핑장에 가서 예쁘게 키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집에서 이렇게 저도 물론 많이 예쁘게 키우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색감 유지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키우는 게 진정한 고수? 글쎄요. 고수라기보다는 하여튼 진정한 다육맘 아닐까요? 네. 여기부터 다시 한엽 롱기시마. 네, 요거는 못 음심키했던 아이들, 그래도 아직도 색감을 잃지 않고 제가 가끔 이렇게 옥상 햇볕에 놔뒀더니 색감을 많이 잃지 않았어요. 아이들, 이거 이제, 원종 잘하고 사고요. 네, 요거는 아리엘. 네, 요거는 고스티고요. 요거는 하월야. 네, 아직도 색감을 잃지 않고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죠. 네, 이거는 추잉이고요. 원종 에보니 또 안에서 아주 새꼬가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네, 홍상 비스트. 이거는 오렌지 멀로도 가끔 이렇게 햇볕을 보여주니까 색감을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에보니도 아직 수영도 아직 예쁘고요. 1월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네, 창 나탈리나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런 아이지만 아주 멋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사홍. 요것도 아직 흐트러짐 없이 너무너무 멋져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연봉입니다, 연봉. 연봉도 색감이 아직 예쁘게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아이시 그린도 이렇게 옥탑방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색감이 많이 펄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안에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가끔 햇볕에 이렇게 내주니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네, 요거는 황홀한 연꽃인데 이것도 꽃을 이렇게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네요. 황홀한 연꽃. 너무 예뻐요. 네, 이거는 노블레드. 노블레드 예쁘죠? 색감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요것도 약간 수영이 약간 망가졌지만 방인금 예쁩니다. 속에서 새꾸도 예쁘게 아주 아기가 아가아가 아가하게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요거는 조금 화상을 입었지만 예쁩니다. 이것도 아메치스고요. 네, 요거는 마커스 막 자라는 아이지만 그렇게 막 자라지 않았어요. 예쁘게 수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치마를 입었네요. 치마를 입을 때는 햇볕을 많이 보여주면 다시 올라옵니다. 봄에는 다시 예쁘게 또 위로 모아 모아 키워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꽃까지 피우려고 하네요. 네, 꽃 이렇게. 네, 이거는 뭘까요? 석연화입니다. 원종 잘하고 사고요. 이것도 색감은 아직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러블리 로즈입니다. 네, 익스펙트리아 철화고요. 네, 이거는 리틀 잼입니다. 너무 예쁘죠? 익스펙트리아 철화. 밑에는 고스티. 네, 요거는 섭시실리스크도 색감 아직 예쁘게 유지하고 있어요. 네, 요거는 원정 프리티. 요거는 양진입니다. 양진도 색감이 아주 예뻐요. 네, 이렇게 와서 여기는 청성민. 네, 이거는 러우도 색감이 아주 예쁘게 아주 유지를 잘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홍민. 짜자잔, 홍민 예뻐요. 네, 이거는 뭘까요? 8000대 철화입니다. 8000대 철화. 아주 예쁘게 다글다글 새꾸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요즘에 이제 내놔가지고 약간 물도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예뻐요. 이거는 오줌 신기예요. 근데 좀 약간 퍼렁이로 변했죠. 옛날에 너무 색감이 예뻤는데 이것도 이제 햇볕에 좀 놓으면 다시 또 예뻐지겠죠. 네, 이거는 애플민. 네, 이거 십자성 금. 모두 색감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복숭아민. 모두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또 시도를 하고 있네요. 꽃. 레드 법사. 네, 이거는 미인입니다. 정약 금이고요. 꽃이고요. 네, 이거는 프리티입니다. 네, 이거는 샹그릴라. 샹그릴라 완전히 밑에 자구들이 이제 완전히 컸어요. 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샹그릴라 너무 예뻐요. 샹그릴라 예쁩니다. 이거는 유다. 이거는 호빗땅인. 또 아직도 색감을 유지하고 예쁜 신발 한 분에서 아주 예쁘게 크고 있어요. 네, 이거는 올리카테 카바나와 당인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해리와슨 해바라기 같죠. 이것도 좀 햇빛에 좀 내놨더니 약간 색감이 이제 조금씩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해리와슨. 여기도 해리와슨. 네, 원종 미니마고요. 네, 이거는 자라고사입니다. 이거는 좀 못 자랐죠. 화재가 좀 퍼렁이로 변했어요. 네, 이건 희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집 아이들이 햇빛 보약을 짱짱하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은 흐렸다 개었다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비는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어제처럼.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 아이들을 좀 방에다 들여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햇볕이 아침에 나길래 이렇게 내놨는데 뭐 흐렸다 개었다 그런 날씨네요.
묵상하시면서 행복한 날 되세요.